아들의 절절한 편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절한 편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아들은 물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피격되는 동안 무엇을 했냐라고 아들은 물었습니다. 이 같은 아들의 물음에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밝힌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정부의 대응 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에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슨 권리로 한 가정의 가장을 몰락시키느냐라는 아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해경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다만 가슴이 아프다라고는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편지가 도착하면 직접 답장을 쓰겠다라고도 청와대 대변인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된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월북의 근거인 양, 평범한 가정에 빚만 들춘 해경의 조사 결과를 듣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수색을 지켜보자는 게 나락에 빠진 유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입니까? 외려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허망한 위로를 듣고자 이 나라 대통령님께 어린 학생이 한 맺힌 편지를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예 하지를 말지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참 저런 말씀, 우리가 소위 시중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 이런 말들을 소위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 아들이 듣기에는 참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영혼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게 그 6시간 동안 나라 뭐 했느냐.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부정확한 정보만 갖고서 우리 아버지 월북했다고 나쁜 사람 만드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 6시간 동안 뭐 했냐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두 번째 왜 우리 아버지 월북했냐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느냐에 대해서는 해경조사 수색 보자고 하는데 지금 해경이 수색하고 있나요? 북한이 NNR 침범하지 말라고 원포놓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고 아니 그리고 그 바다에는 밤이 안 옵니까? 밤에도 수색 가야 되는데 조명탄도 못 쏜다며요. 그게 무슨 수색을 기다리자는 말이 되겠으며. 조사. 해경이 어떤 꼴을 당했죠? 군한테. 당시 사건 당시에 군은 지금 그 저 공무원이 북한한테 그 총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해경한테는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이 가서 딴 데 가서 헛둔 데 가서 찾다가 그것도 다음날까지 찾는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해경이 저 지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면 군의 감청정보, 군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저 감청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해경이 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저 아들 편지에 대해서 답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만한 답변이었고 어찌 보면 정말 영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 청와대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해경이 지금 뭘 조사 중이죠? 글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의 답변에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조사를 기다려보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니 이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거다. 그게 언제라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그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 조사 결과라면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던 월북의 정황.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했던 게 자진 월북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러면 다시 뭐 최종 조사 결과에 만약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뭐 북한군자 조사할 수 있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해경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월북 정황을 정확하게 뭐 확인하는 걸 발표하겠다는 건지 참 의문이고, 조금 전에 김용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자 북한군을 우리가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최소한 그럼 우리 군은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거라도 밝혀야 할 텐데 과연 해경이 우리 군을 상대로 뭐 압수수색을 해서 우리 군이 적절했느냐 대응이 이걸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기대하기가 참 어렵죠. 예. 이미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대부분 군이 준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럼 해경이 최종 조사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건가 그게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럼 조사 결과가 아니면 수색 결과일 텐데 뭐 저희가 다 지금 예상하고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과연 해경의 수색 결과를 통해서 의민, 뭐 시신을 수습한다거나 뭐 부유물을 통해서 의민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기대 난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위로를 전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해경의 조사 결과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기다려보자는 건지 굉장히 좀 의미 없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가 편지가 도착하면 대통령이 직접 다시 답장을 쓰겠다 밝힌 만큼 그 답장에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